2년 2개월 만에 하락세를 멈춘 부산 부동산 시장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해운대 수영, 동래구가 조정지역 해제가 되기 전 이미 부산 부동산 시장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7월달, 8월달? 여름이었죠. 한여름에 벌써 그 대구 쪽에서 내려온 투자자들이 저희 사무실을 방문을 했었어요. 방문한 내용이 뭐냐면 자기는 벌써 진구에 사무실을 얻었고 그리고 강의실을 하나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투자자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기 위해서 대구 팀들이 내려왔다는 얘기거든요. 거기다 몇 개월 전 사무실 렌탈을 해가지고.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여기에 이제는 임장을 하러 온 거죠. 와서 이제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물건이 있느냐고 벌써 8월 달부터 있었어요. 8월 달부터 그 뭐 사무실을 렌탈을 한다든지 강의장을 갖다가 또 뭐 렌탈을 한다든지 해서 벌써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미 여기 자본들이 들어와 있다고 볼 수 있었죠. 그때 해운대는 쏟아져 나오던 금매가 서서히 줄어들었고 천천히 이제는 없어지는 거죠. 한 개, 두 개, 한 개, 두 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는 일반 사람들은 잘 못 느끼죠. 이제는 팔려고 부동산을 내놨던 사람들도 다 걷어들이고 있습니다. 해운대 지역 부동산 시장의 주도권이 집을 팔려는 사람들에게로 넘어갔습니다. 해제 전에는 매물들이 상당히 있잖아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많았는데 지역 해제되고 나서는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 매도를 하시는 분은 해제가 되고 나서는 상승할 거라고 생각 들어서 전부 다 매물을 다 걷어들이는 거죠. 매수자 우위시장에서 매도자 우위시장이 된 거죠. 완전히 분위기가 반전이 되는 거죠. 남천동은 지금 이제 삼익빛이 그쪽이 지금 이제 제일 핫하고 1억 정도가 더 오른 걸로 지금 이제 그쪽 소장님들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래는 지금 활발하죠. 물건이 이렇게 접수가 되면은 대기 그 고객분들이 뭐 바로바로 지금 이제 계약을 하자고 하시는 그런 지금 추세거든요. 계속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면? 그렇죠. 물건이 나오기를. 물건이 나오기를. 어차피 이제 지금 이제 뜨고 있는 그 동이 지금 이제 바닷가를 끼고 있는 예, 남천동, 광안동, 그리고 밀락동 이렇게 바닷가를 끼고 있는 라인에서 좀 가격대가 많이 오르고 있어요. 하루라도 빨리 집을 팔려고 했던 사람도 급할 게 없어졌습니다. 계약 파기 사례도 이어집니다. 잔금을 1월 달까지 쳐야 되는 사람들, 세금 문제 때문에 좀 힘든 사람들도 이제 조정 지역이 해제되기 한 이틀 사흘 전에 뭐 가계약금이나 계약금을 받아서 계약을 진행하려고 하다가 5천만 원이나 뭐 1억 가까이 되는 호가를 부르면서 계약을 다시 계약 조건을 변경하거나 아니면은 다시 백상환을 해서 계약을 파기하는 사례가 실제로 일어났다는 거죠. 계약금이 들어간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계약을 해지를 할 수 있거든요. 손해를 보더라도 혹은 분양을 받은 금액 그대로라도 팔려던 사람들은 사라지고 고가의 아파트의 경우 억대의 프리미엄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LCT 같은 경우도 뭐 피 없는 것도 있고 무피도 있었고 동원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피도 있었고 LCT 물건이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2억에서 5억 가까이 올랐고 분양권들도 동원비스타 같은 경우에도 한 2억. 삼익빛이 남천동 삼익빛이 같은 경우에는 한 1억 정도 올랐는데 또 수영동, 뭐 밀락동, 뭐 동원비스타나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1억까지는 또 안 올랐거든요. 해운대 우동, 중동을 중심으로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동, 중동, 우동이 있으면 지금 중동하고 우동 쪽으로 해서는 계속해서 개발이라든지 뭐 주거 환경이 좀 개선된다든지 새로운 인프라가 또 생긴다든지 신축 아파트들이 들어선다든지 그러한 이제 이슈나 호재들이 사실은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제는 많이 몰리고 부동산 가격 급등세, 외지인들의 원정 투자 영향일까요? 서울에서도 문의 전화가 오나요? 네. 실제로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그 전화하는 그 사무실 같은 데가 법인 사무실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분위기가 어땠냐면 콜센터 분위기인 거 있죠. 이 사람은 저한테 통화를 하지만 다른 사람은 뭐냐면 다른 중개사랑 통화를 하는지 그 왜 보면 콜센터들 보면 돌아가면서 전화 막 상담원들이 전화하는 거 있잖아요. 진짜 전화로만 뭐 피 얼마, 가격 얼마 해가지고 같이 이제 전체적으로 해서 내려온다든지 지금 자동 아파트 같은 경우도 소형 아파트 3억이 되지 않는 아파트들은 아예 내려오지 않고도 그냥 전화상으로 물건을 보지 않고 사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지역에 따라 온도차는 극명합니다. 신문이나 이런 데서는 조금 우리 그 현장하고는 조금 분위기가 좀 틀리더라고요. 그렇게까지 막 서로 계약하겠다고 막 계약금을 넣고 하는 그런 정도는 아니거든요.
이런 물건이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하고 이야기를 드리면은 아 한번 의논하면 해보겠습니다 하고 그 이후에 자기들도 이제 그 뭐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가지고 있는 현금 보유라든지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서 아 그럼 하겠습니다 연락 오지 구체적인 것도 묻지도 않고 묻지 마식으로 그렇게 계약금을 넣고 그러지는 않아요. 하지만 일부 지역에 집중되는 과열 양상이 오래가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에 이렇게 뜨는 분위기는 사실은 외지인들이 조금은 올려놨거든요. 물건이 이제 조금 없다 보니까 부산에 계시는 분들도 이제 뒤늦게 이렇게 이제 관심을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 상황들이 그러니까 몇 년 전에도 한 번은 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시기가 뭐 거의 한 달에서 한 두 달 정도 지나니까 또 좀 약간은 또 사그라들더라고요. 원정 투자자들이 사라지고 또 다시 그 투자자들이나 무주택자들이 이성을 찾는 과정을 그 거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두 달 정도 그 지속되다가 그 전반적으로 내년 봄 이사철로 접어들면은 완만한 회복세로 이어지면서 그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 가능성이 크지 않겠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려되는 부분은 초양극화 현상입니다. 30평 기준으로 해서 10억 가까이 치고 올라간다라고 하는 게 이제 사실상 그게 이제 뭐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죠. 예를 들어서 동원비스타가 6, 7억 뭐 이렇게 하는 거 거의 2억 피를 준다 하면 9억, 10억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앞으로의 주택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칠 인구 구조라든지 저성장 시대를 살펴봤을 때 수요자가 매우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 줄어든 수요 폭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 움직이는 쪽은 가격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나머지 수요가 전혀 미치지 않는 곳은 정체 내지는 크게 하락하는 양극화 현상, 더 나아가서 초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주거 선호도로 어느 정도 자리매김했던 몇몇 지역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그 가격이 생각보다 높게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전개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지역에 따라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